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65%의 성장 흐름을 이뤄냈고요. 또 총 마진도 마찬가지로 27%의 성장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선 여러 가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이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첫 번째 우려를 내놓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의 생산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저렴한 모델의 개발 부족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금 흐름은 연간 수익률의 1%인데 레거시 자동차 기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선 주가가 10%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인데요. 다시 한번 간밤 증시에서는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에크먼이 이 넷플릭스를 310만 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달러어치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퍼싱 스퀘어가 이제 넷플릭스의 20대 주주로 등극을 한 상황인데요. 에크먼은 직접 나와서 시장이 우리에게 저가 매수를 할 기회를 줘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발언 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넷플릭스는 간밤 증시에서 8% 넘게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인데요. 어제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한 EPS와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실망 매물이 장 초반에는 좀 쏟아졌지만 저가 매수가 금방 들어왔습니다. 이 맥도날드는 운영 비용과 기타 비용이 14%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근로자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맥너겟과 같은 필수 메뉴 재료 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은 인텔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함께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좀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개인용 컴퓨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6%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매출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인텔이 추가 제조 능력에 투자를 하면서 향후 3년간 마진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6%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애플입니다. 아직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마 곧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19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의 성장 흐름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주당 EPS도 마찬가지로 1.68달러에서 1.9달러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CFO는 직접 나와서 12월에 공급 제한으로 아이패드의 판매가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런스는 결국에는 아이폰 수요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면서 이번에 아이폰은 676억 달러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57%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면서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일단 3대 지수 모두 마감을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영향의 축소, 그다음에 4분기 GDP가 올가 예상할 경우 6.9%로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실 것은 아닌 것이 현재 다우 지수가 장 막판에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해가지고서는 마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률이 호조로 인해서 매도 물량의 소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어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악재가 소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낙폭을 줄이고 계속 저점을 잡는 모습을 가지고 가다가 조만간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가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번 1월 증시에서 조정 속에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 상당량의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와 그다음에 금융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옮겨갔고 특히 금융 쪽으로는 1월 초반에는 갔다가 다시금 빠져나와가지고서 다시 에너지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역시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급락이 나오고 특히 외국인들의 대규모 1조 7천억 이상의 대규모 매도가 물량이 나온 것을 기관이 다 받아주면서 그런 3% 이상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잡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12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3.8% 감소해서 예상보다 많이 좀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의 신호로 인해서 앞으로 모기지 금리 역시 계속 6주 연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택 구매를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대출 규제와 한국은행에서의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신용자금이 앞으로 주도로 들면서 낙폭을 좀 더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증시는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신호에 따라 기술주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 일부 스타트업들 에서는 대규모의 자금 이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주라든가 혹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그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갔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고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증시에서도 역시 주가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상장을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후폭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전 공모할 때부터 나왔던 수급이 꼬여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풀리면서 상당하게 그 지금 현재에 있는 주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나왔던 그 환급금들이 다시금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것이 증시에 들어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따라 가지고서 증시가 상당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조정 장속에서 현재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과 섹터를 잘 구별하셔가지고서는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국내 증시는 기술적 반등이 오늘 들어올 수 있지만 현재 약한 수급 때문에 일단은 결국은 순환매 장세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